자, 그래서 제우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팀이 가장 냄새나는 신발 경연 대회를 우승했습니다라는 표현은?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아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계속 틀리는 것 같아. 맞습니까? 그 대회를 우승했다 하고 싶으면 그란 뜻의 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죠? 그럼 우리말로 만들까요? 영어로 바로 할까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해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그 다음에 팀이 우승했네. 그렇지. 팀이 우승했니?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 지난주에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 지난주에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did the team win? 그렇지. Did the team win? Last week. Last week. 오,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대답이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Last conte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I tried my best to make this. 여기에 these가 무슨 뜻이야? 이거? 이거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shoes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두 개가 모여서 하나를 구성하니까 항상 여럿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란 뜻은 있는데 도대체 얘는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I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요거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대답 듣고 싶어?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겠습니다.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니? 자, 그럼 질문과 대답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너는 최선을 다했니? 나는 이 신발들을 엄청 냄새 지독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어. 어울립니까?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요. 왜 너는 그토록 애를 썼니? 왜 너는 그토록 애를 쓴 거야? 내 신발 엄청 지독한 냄새 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어. 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쌤이 국어까지 해야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y? Why? Did you try try? your bes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대답이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그렇지. Why did you try your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한 번만 더 해줘. Why?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ash perfect. Very good. Okay, 그다음에 틀린 부분. Inside the house. 그렇죠. Inside 여기도 아까 더 빼먹고 또 더 빼먹어서 틀린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너무 기니까 필요 없는 부분 좀 없애고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Without soc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무엇? 그러면 뭐? 모든 곳에서 좀 질문과 대답이 서로 어울리는지 보세요. 그는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무엇을 신었니? 그는 그것들을 양말 없이 모든 곳에서 신고 다녔어. 서로 어울립니까? 양말 없이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입니까? 자, 내가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었다면 무엇이 맞겠지. 신발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신발, 양, 아니 참, 양말 없이. 양말 없이가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떤이야? 어떻게야? 왜야? 양말 없이 그것들을 신고 다녔어. 양말 없이 신고 다녔어. 왜? 양말 없이 왜 신고 다녔니? 왜 양말 없이? 오케이. 양말 없이 신고 다녔대. 양말 없이 어떻게 신고 다녔다고? 양말 없이 신고 다녔대. 어? 이거는 뭐 가르쳐도 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말인데요. 걔는 그것들을 모든 곳에 어떻게 신고 다녔는데 양말도 없이 신고 다녔어. 그래서 How? Look at the train. Did he wear? Did he wear? Damn. Damn. 여기 올려놔. Everywher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라고 물어봤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Okay,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 되었네요. Okay, 그 다음에 수비시험 친 거 냈나? 아니,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Okay. 뭐했어요? 수비시험 쳐오세요. 아, 준호. 예. 오세요. 아직 준비 안 됐어? 네? 아직 준비 안 됐어? 뭐, 아.